우리 김관석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눈물이 나서 제가 설교를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정에 대한 것, 낮은 곳으로 가는 그 우정, 사실은 뭐 우리 친구들이 높은 곳에서 시작했다면 낮은 곳으로 갈지 안 갈지, 또는 내가 낮은 곳으로 갔을 때 저 친구가 우정을 지켜낼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시작이 워낙 낮은 곳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친구들 앞에 서면 편합니다. 출발점이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도 날 떠날 일이 없다, 이런 안정감이 주는 친구의 우정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누가 진짜 내 친구인지 알기 힘듭니다. 진짜 우정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진짜 친구는 내리막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때 누가 친구인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여러 번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게 되면 당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살아서 복음 전해야지 왜 죽을 줄 알면서 갑니까? 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서 그는 예루살렘 길을 고집해서 갑니다.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극구 만류하죠. 예루살렘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환란이야. 뭐 당하니까 당해야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길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3일 길. 과연 바울이 잘 나갈 때 그 곁에 사람은 있겠지만 죽으러 갈 때는 같이 붙잡혀 죽을 수 있는 그 지점에 누가 동행할 수 있을까? 아마 그때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떠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지는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손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요. 그리고는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바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에 우리 집이 있으니 갑시다 하고 등장을 합니다. 칼빈은 이 나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나손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다.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알고 당하는 고난의 3일길이 가장 낮은 길, 어두운 길, 두려운 길이었을 텐데, 그때는 다 떠나는 시간에 오히려 역행해서 찾아와주는 사람, 그 길을 걸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고, 누가는 그의 이름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어이 찾아내어서 한 오랜 제자 나손이라는 이름을 성경에 넣어두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바울은 정말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되고, 디모데 후서는 그의 유언서라고 할 정도로 그가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뒤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4장은 그의 유언서 중에서도 마지막 유언서입니다. 이제 다 알아요. 그의 나이는 이미 나이가 찼고 늙었고, 더 이상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기미가 없고, 그에게는 사형 언도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 아무리 주먹을 불끈 쥐면서 바울 선생님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해도 그 순간에 함께 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하던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바울이 은근히 뒤끝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떠난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또 여기 누가 나옵니까? 뭐 누구는 어디로 갔고, 야, 이름을 다 적어놓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킨 사람이 누가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평생 죽을 때까지 의사로서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 그러나 누가도 언젠가는 바울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죠. 그 감옥 속에서 마지막에 바울이 뭘 발견하냐면, 다 떠난 자리에 떠나지 않는 한 분을 보게 됩니다.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심은, 결국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은 주님이시더라는 거죠. 우리 김관석 목사님이
그런 저와의 우정을 얘기하셨는데 소명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고 할 때는 오늘 이야기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름대로 사관학교 가려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우리 김관석 목사님은 벌써 신학교 가기로 콜링을 받은 상태였고 저보고 야 병락아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군인이 되려고 하냐. 아, 나는 사관학교 갈 거다. 그때 친구가 도전을 합니다. 너 그럼 사관학교 가는 거 하나님한테 허락 맡았냐? 허락을 못 맡았는데 야, 그것도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된다. 가자.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저를 데리고 갔다가 그날 첫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지하 예배실에 조금 열려있는 창가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고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소명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와 함께 고등학교 3학년 시간 입시를 준비하고 드디어 침례신학대학교에 같이 입학을 하고 주일 낮 11시 예배에 둘이 손을 잡고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 부르면서 신학교를 가서 오늘까지도 목회를 하게 되는 주의 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소명을 일깨워주는 친구 김관석 목사이지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진짜 그 공항에서 울어주던 눈물은 제가 잊을 수가 없고 참고로 저는 안 울었습니다. 미국을 간다는 그 벅찬 감동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보내는 친구가 너무 울길래 얼마나 울었으면 저희 어머니가 말렸겠습니까. 야야 이제 됐다 가자 이럴 정도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를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하는데 학비가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일을 해서 채워주셨는데 몇 학기 지나면서 정말 생활비도 학비도 하나도 없는 그때에 국제전화가 걸려옵니다. 친구 김관석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야 너 잘 살고 있냐? 저는 너스레를 잘 떨고 뭐 없어도 있는 척 잘해가지고 야 아무 문제 없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야 좀 힘들다. 왜? 돈이 똑 떨어졌다. 그럼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없어지면서 알겠다. 그러고는 끊었어요. 한 2주 정도 지났나요? 격앙된 목소리로 국제전화 잘 하지도 않는 얼마나 그게 비싼데 그죠? 전화가 또 왔어요. 야 계좌번호 불러라 그래요. 야 너는 나보다 더 거진데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보내냐. 그러니까 잠만 말고 불러래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불러주니까 필요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다시 제가 전화를 해서 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보내냐. 제 모교회 제가 전도사였고 또 김관성 목사님도 모교회 전도사님으로 그때 사역하고 있었는데 풀타임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 침례교회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저를 전부 알고 김관성 목사님도 잘 아는 스승과 같은 분들이죠. 맨 앞자리에서 김관성 목사님이 모든 성도가 듣는 목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병락이 미국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미국까지 보내놓고 굶기시면 어떡합니까? 병락이 지금 돈 없어가지고 한국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건지 장로님들께 기도를 한 건지는 몰라도 한 일주일 듣다가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김관성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얼만데요? 얼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의 또 후원을 받아서 또 유학생활을 이어나가고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정말 낮은 곳에서 다들 그 지점까지 같이 우정을 지켜줄까 하는 지점에서 결국 남아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가장 고맙고 앞으로 사람은 골짜기가 있고 또 꼭대기가 있다면 어디에 서 있어도 그런 친구는 함께 있겠다. 함석헌 선생의 꺼져가는 배에 구명조끼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친구 있으면 괜찮겠다 하는 마음 듭니다. 친구 중에 가장 끝까지 지키는 친구 바울이 만났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또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에 네. 주님과 함께 여러분 다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우정의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친구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손잡고 사명의 길, 골짜기면 골짜기대로, 산 능선이면 능선으로, 꼭대기면 꼭대기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명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